네, 세 분의 전문가 새롭게 모셨습니다. 민영삼 한양대 특임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백성문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부르나 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드디어 특검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인데요. 둘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하는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실을 좀 무력화시켰던 것 네.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월호 당일날 그 관련된 그 해경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또 막았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혹 중에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특검에서 이제 캐치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금 논란이 될 만한 건 그런 부분에다가 네. 또 문체부 인사개입 논란도 하나 있었죠. 거기다 마지막에 아들 꽃보직 논란. 그것도 역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들을 운전병에 앉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네 가지 정도가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직무유기는 쉽게 말해서 직무를 해야 할걸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등 국정농단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 인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일단 직무유기 부분이니까 특검에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여러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서 지금 뭐 혐의 사실을 좀 입증할 자신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특검에서 그 백승석 경위를 한번 불러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병우 수석의 아들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서였는데, 당시 백경이가 앞서서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코너링 발언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날 면접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시니? 그랬더니 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어디 근무하시니? 그랬더니 대원이 좀 머뭇머뭇했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해라. 어디 근무하시니? 그랬더니 이제 민정수석으로 근무한다 해가지고. 네, 말씀 들어오신 것처럼 지금 아주 좀 황당한 그런 좀 답변인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병우 수석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특히 저 장모인 김장자 여사와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본인은 절대 모른다. 그리고 그 아실지 안 못한다라고 부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과 우병우가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 구속하는 청와대를 들어갔어. 김장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뭐 나는 여기 기억나는 게 소풍 먹는 기분이 소풍 먹는 기분이 최순실도 다 맞고 애들끼리는 상하관계도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 변조돼 있고 네. 그리고 무슨 뭐 2주에 한 번씩 와서 보선발로 그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 지금까지 다 모르쇠로 일관을 해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때보다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재용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이 됐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수첩, 네. 예, 그렇긴 합니다. 네. 자, 이걸 좀 봐야 되는 게 마지막 싱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되기 전부터 사실은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는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황을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어떤 증거, 그 정황 증거는 이미 그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또 우병우 수석의 장인이 원래 그 전부터 알던 사이다. 이런 어떤 추론이 가능하다면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것도 사실은 최순실의 영향력으로 된 것이고, 거꾸로 또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한 배경에는 우병우 수석이 있는 게 아닌가가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은 진짜 특검에서 그것과 관련한 증거를 갖고 있느냐.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변호사가 말씀하신 부분들, 직권남용 부분이나 뭐 직무유기 부분으로 부르긴 해도 사실상 이거는 혐의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을 받더라도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2년, 뭐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근데 초범이고 뭐 하다 보면 사실 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아주 많은 부분에 이 연관이 돼 있는 보이지만 네. 사실 증거가 있는 게 네. 아니고요. 잠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특검에 아직도 모르신다는 들어왔습니다.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말씀해 주시죠.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건 조사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어떻게 말씀만 밝히셨다는 본인들에게 거죠?
평탄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여기 나와요. 앞에. 네, 원래 특권에 출석을 해야 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뭐, 이제 출석을 하기로 한 시간보다는 지금 일찍 도착을 했고요. 네, 지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아서 지금 닫히고 있는데, 우병우 수석이 일단 뭐, 많은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최순실 씨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해서는 청탁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 모른다는 얘기는 일관적으로 계속 네. 저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혹을 하나하나씩 기자가 다 물어보네요. 근데 전부 다 관련 없다라는 취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순실은 끝까지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 조사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데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을 불렀다라는 건 특검도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무언가는 들고 있으니까 피의자로 전환해서 지금 입건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검에서만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과거에 우병우석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죠. 근데 그 특별수사본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조사도 하지 않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한번 우병우석 불렀는데 우병우석이 팔짱 끼고 있었던 그렇죠. 그 장면을 연출하면서 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는데 예. 그래서 뒤늦게 떠밀려서 여론에 떠밀려서 압수수색을 했으니 우병우 민정수석이 뭘 남겨놨겠습니까? 휴대폰도 완전히 새 걸로 연락처마저 다 지워진 휴대폰이었고 청와대에 관련 있었던 자료는 한 개도 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뭔가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를 했을까? 뭐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관련해서 조금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백승석 경위에 대한 조사, 또 뭐 문체부 그 직원들에 관련된 조사 정도만 가지고 과연 우병우 수석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호사들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이게 그 출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국민들을 갖다가 좀 우습게 본다고나 할까요? 아주 그 오만한 그 목소리나 이런 태도에 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뭐 받겠다 들어갈게요. 뭐 이러면서 그 조사 받겠죠. 청탁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병우 수석이 저럴 태도를 갖는 건 아니죠. 국민 입장에서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그 비서관으로 있었고 수석 비서관으로 있었을 당시에 이렇게 온 나라를 휘둘 정도의 그 최순실 사태가 지금 벌어졌고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기본 책무가 최순실과 관련된 그 청와대 그 대통령과 친인척의 이런 움직임들을 갖다 다 관리하고 사전 예방하고 또 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했어야 될 책무가 있는 그 자리인데 이렇게 이런 사태가 됐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마치 그냥 정말 나는 억울하게 네. 아주 그 불만 섞인 목소리와 태도로 저렇게 국민들께 들어갈게요라고 하면서 언론인들을 갖다 밀치고 그 엘리베이터를 저렇게 네. 들어가는 태도가 상당히 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검도 저런 태도에 혹시라도 친정에 돌아갈 그런 그 친정 식구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여론을 그 뒷병 삼아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건 아직도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다. 뭐 검찰에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특검도 그런 우려를 이제 인지를 하고 이번에 특검 수사팀에서 파견 검사들은 전부 제외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는 변호사들로만 구성을 한 이제 수사팀을 만들어서 네. 그런 우려 자체를 불식시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민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걱정은 좀 지우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결국 오늘 수사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오후에는 또 어제도 속히 됐던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 뇌물죄 관련해서 처음으로 지금 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삼성이 줬다. 그걸 인정을 한 셈인데 그렇다면 또 상황이 또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0일 이내로 이 특검은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또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번 특검은 연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스스로 28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11일 남았습니다. 네. 그럼 11일, 그러니까 총 10일 이내로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기소를 해야만 하니까 대면 조사가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사실상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준 네.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 지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그렇다면 받은 사람이
분명히 적시가 돼 있죠. 받은 사람이 적시가 돼 있으니까 준 사람도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남은 건 대면 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하는 게 여러모로 지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일단 특검 연장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대면 조사에서 어찌됐든 이 약속만 받아내서 예를 들어서 데일리 브리핑에 이 대면 조사를 받았던 어떤 실질적인 내용만 얘기하지 않으면 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뭐 특검도 그렇고 청와대 측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 더 지금 그런 어떤 기류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일단 뭐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시켰으니까 불러서 네. 조사를 하고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앞서서 뭔가 그 뇌물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조금 더 갖추려고 할 테고 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는 것도 놀라웠지만 불러서 또 오늘 어떤 조사를 할지를 좀 일단 봐야 우리도 뭔가 이제 카드를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대면 조사가 조금 그러면은 봐가면서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네. 대면 조사를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면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대면 조사 받은 내용이 헌재로도 갑니다.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헌재도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검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결국 특검 수사기간 연장입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두 개의 가장 핵심 축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고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인데 제가 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기간이 10일 안에 기소를 하거나 10일이 부족하면 10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10일 이후에 구속기간을 연장했는데 특검이 뚝 끝나서 그 뒤로 만약에 검찰로 자료를 넘기면 검찰이 아는 상태에서 수사기간이 끝난다는 거는 그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여론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해서. 그래서 최대한 미뤄보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내에서 지금 이제 특검에 돌아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을 좀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대면 조사를 아주 최소한만 받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특검 연장이 특검 감자인데 이와 별개로 또 헌재의 탄핵 심판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변론기일 24일로 정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월 9일 정도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대선이죠. 대선. 대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탄핵 인용을. 탄핵 인용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태 보시면 2월에 변론 종결이 24일에 되고 그 선고가 3월 9일에서 10일 정도에 난다면 이정미 당판단 퇴임 전이죠. 최소한이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대선은 5월 10일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5월 10일보다는 5월 또는 9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탄핵이 인용된 경우인데 스케줄인 건데 이게 사실상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스케줄이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변수는 3월 9일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어떻게 얘기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결정은 주로 목요일 날 한다. 그래서 날짜를 거꾸로 추론해서 뭐 3월 9일서부터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요한 발표는 목요일이라고 뭐 꼭 특정하지 않겠다. 특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언제든 발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쪽에서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가능하네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 12일도 될 수 있고 11일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60일이라는 건 아직은 좀 가변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인용만 됐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정국이 60일 이내로만 하니까 60일이라도 사실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각 당이 경선도 해야 되죠. 그런데 법으로 정한 게 60일이니까 60일을 넘기면 안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상 5월 셋째 주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특정한 날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5월 셋째 주 이내로는 지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타당한 추측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백병호 사 얘기한 그 특검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바로 이 탄핵
결단과 그다음에 대선과 다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특검이 연장이 되면 3월 말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3월 10일이든 9일이든 그 탄핵의 인용 결정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20일 동안 3월 말까지 안에서 특검의 수사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거의 사법 처리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선 전국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이런 초유의 엄청난 지금 그 파장이 일어날 그 변수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탄핵 인용의 날짜도 날짜지만은 이 그 특검의 연장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변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새 탄핵 그 저기 선고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재에서 대부분의 변수를 없앤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문제가 되는 게 고영태 녹음 파일을 검증하자라고 최초에 주장을 했잖아요. 그 2300개. 네. 그거 다 틀면 오래 갑니다, 그냥. 그래서 헌재에서는 일단 그 내용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과정에 전혀 무관한 자료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건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배척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증인 신청인데 더 이상 추가 증인은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넘겼습니다. 하나 남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직접 출석하는 건데 네. 그 직접 출석도 예를 들어서 3월이 넘어서 뭐 출석을 하겠다는 거는 현재서 안 받을 겁니다. 24일 변론 종결이면 아마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뜻을 표하면 뭐 24일에서 25일 뭐 많으면 26일 정도 안에 날짜를 못 받고 나오라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네. 현재 이정미 재판관의 입장은 지금으로 봐서는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굉장히 좀 확실한 그런 의사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선고는 그 전에 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굳이 선고를 미루지도 못하는 와중에 나와서 현재 입장에서는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말만 하고 들어가는 게 안 된다라고 하고 우리들도 질문하고 소추연단도 질문하겠다 입장을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 선고 연기가 가능하다면 나오실 거고 그게 아니면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지금 현재 변수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론은 지금 현재 탄핵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당내 조기 대선 탄핵이 인용될 걸 대비해서 또 정치권의 움직임이 또 상당히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